네, 샬롬 샬롬. 여기는 샤바스입니다. 샤바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샤바 샬롬. 샤바 샬롬. 네, 여러분 반가운 얼굴 지금 앵글로 보고 계시죠? 화면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정 박사님을 만났고 정 박사님과 함께 이곳에 왔는데 이곳이 어딘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곳은 곧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면서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서의 땅 보아스의 뜰에 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와보고 싶은 이 땅에 섰다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 박사님, 여기 보아스의 뜰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룻이 아시죠? 네네. 네. 룻이 보아스와 함께 네.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제가 베들레헴 왔는데 이런 땅이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 네. 몇 번 왔지만 네. 아, 그런데 이 들판이 보아스의 땅이지만 여기만이 아니겠죠? 그렇죠. 꽤 유력자였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전부 여기 보시면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집이 없었는데 네. 집이 많이 이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네. 그러나 어떤 그 이 보아스의 땅의 흔적들을 이 들판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앞으로 한 많이 이렇게 또 계속 집들이 지어진다면 이런 화면도 못 담겠네요. 못죠. 못 담죠. 네네. 제가 그 오래전에 찍은 네. 이쪽 지역이 네. 사실 유대 산지에서는 거의 유일한 어떤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네. 밀과 보리를 생산할 수 있는 들판이에요. 네네. 이렇게 유대 산지를 보면 굉장히 산이고 돌이 많고 그래서 이런 올리브나무라든가 이런 과실수는 많이 재배할 수 있지만은 이런 곡류를 재배하기 적당치 않은데 네. 바로 이 베들레헴 여러분이 보시는 이 보아스의 이 들판은 네네. 바로 이 유대 산지에 있는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기 멀리서 지금 카메라 잡힌 지 모르지만 저기 지금 아몬드 트리 아닌가요? 아몬드 트리처럼 저는 보이는데 꽃이 피어 있는, 아, 꽃이 안 피어 있나? 예. 그 지금 여러분 그 이 이스라엘의 지금 추위를 느껴지는 봄이지만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나무가 바로 아몬드 트리라고 제가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 오면서 이렇게 아몬드 트리 꽃 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나중에 가까이서 여러분의 앵글로 잡아서 아몬드 트리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와 이 룻의 사랑 이야기는 마지막 때의 어떤 영적인 의미와 어떤 걸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보아스가 네. 특별히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이 배경은 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네. 네. 유대인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가 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바로 사해가 나와요. 사해 건너편은 바로 네. 모압 땅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로 네.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이 조상이 모압 여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네.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거기에 다윗의 후손이시지만은 바로 모압 여인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네.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아멘. 이곳에서 유대인과 아멘.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사랑을 이 들판에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아멘. 놀라운 역사는 네. 어떤 하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귀한 역사로 유대인과 혈통적으로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 들판에서 있게 하셨다. 아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다 이제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슬픔을 당한 나오미가 이제는 다 나이가 들어서 비틀거리는 그런 노구로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내 하나님의 땅으로 가겠다. 그때 그 룻이라는 여인이 그 나오미를 부축하고
그 가는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 알리아가 아닌가. 바로 이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고 다 잃고 슬픔을 간직한 채 시온을 향하여 그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이방인인 한 여인이 부축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딱 눈물이 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돌아올 때 이방 여인이 부축하고 갔다는 것은 우리 믿음에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그때 이 루시 한 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 동일시하는 역을 통해서 함께 간다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알리아를 함에 있어서 유대인만이 같이 이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도와서 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여기지요. 아멘입니다. 자, 이 보아스의 땅에 우리가 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요. 룻이 나오미 어머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이 땅에 와서 이삭을 줍다가 그 보아스의 땅에서 그 유력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의 신부가 된다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는 곧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축복을 담는 메시지가 아닌가. 바로 그 땅에서 우리 전 박사님과 함께 이것 이런 스토리를 나누시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땅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샬롬, 샤바샬롬. 샤바샬롬. 지금 찍었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꽃들을 보세요. 너무나 예쁘죠? 노란 꽃들, 이런 뭐 이름 모들 이름 모를 꽃들인데, 예, 몽골 초원에 가도 이런 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뭐 꽃 이름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다운데, 아, 그 룻이나 나오미 시대도 이런 꽃들이 피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여기는 좀 안 피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했던 그 꽃이 지금 많이 피어 있고 겨자 겨자 꽃도 지금 많이 피어 있는데 그렇구나.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이게 샤론 수선화입니까? 이게 바로 들에 핀 백합화예요. 아, 이게 샤론의 수선화 그런가요? 들에 핀 백합화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백합인데 빨간 꽃이냐 맞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번역상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